노트북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노트북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제품 라벨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에서 다음 명령어를 확인합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도 가능합니다. 장비 모델명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시리얼 넘버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세한 장비 모델명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현재 레노버 노트북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확인하시면 자동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해제한 후에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자동 실행 파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립 PC의 경우에는 네임보드 모델 정보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트북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